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훈한 귀신, 아니지, 훈훈한 조상님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감동이야. 제목,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 엄마 목숨 구해준 썰. 원제, 엄마를 살려주신 할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마흔이 된 사람인데요. 아까 어떤 분이 썼던 조상님 꿈? 그 이야기를 보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참고로 이 얘기 믿기 힘드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100% 저희들 경험담이며 아니 저희 엄마가 직접 겪으신 실화예요. 그러니까 과거 저희 엄마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즉 저희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했는데요. 초반엔 꽤 심한 시집살이를 겪으셨나 봅니다. 거기다 남편, 저희 아빠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장남의 장손에 그런데 집은 가난하고 특히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바람기가 많으셔서 당시에 첩이 두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집안을 홀라당 말아쳐 드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무도 안 올 말 그대로 최악의 시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시집을 온 저희 엄마. 정말 잘 하셨나 봐요. 바람둥이 시아버지의 괴짜 같은 시어머니. 거기다 아래 시누이, 저희 고모들이죠. 세 명이나 건사하며 집안의 만며느리. 거기다 틈틈이 부업도 하고 끝으로 저를 포함해 자식을 두 명이나 키우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봐왔던 저희 엄마와 할머니는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안 보일 땐 서로를 챙기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가 어떤 사고를 쳤다. 그럼 저희 엄마가 으이그 이 할매가 떠! 라며 호통 같은 걸 치셨는데 그러면 할머니도 이에 질세라. 내가 뭐! 애미야! 니네한테 그러면 안 돼! 등등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챙기고 엄마 말에 의하면 뭐 미운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닿지 않는 아주 옛날엔 할아버지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매번 당신 며느리에게 푸는 아주 못된 그런 마귀 같은 할머니셨다고 해요. 저희 큰 고모가 얘기한 거라 신빙성이 높습니다. 여튼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았고 제 나이 8살 때 새 집으로 이사를 했죠. 지금은 집이 두 채예요. 저 하나, 부모님 하나, 그리고 저희 동생은 전세. 그리고 당시 제법 큰 농장까지 하나 장만해가지고 이후로 뭐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는데 솔직히 이거는 최소 70% 이상이 저희 엄마의 공입니다.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랑 동생도 제법 컸고 저희 할머니도 칠순이 넘으셨을 때도 그랬어요. 맨날 자기 며느리인 저희 엄마랑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지만 그래서 엄마는 어이그 망할 너 있네 라는 욕을 하면서도 툭하면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친구분들 다 모셔가지고 점심도 해드리고 막 여러가지 대접을 잘 해드렸다고 해요. 이상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니 엄마, 할머니랑 맨날 싸우면서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저희 엄마 왈. 너가 할매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줘야지.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 큰 고모 말에 따르면 시집살이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 아무리 뭐 미운 정이 들어도 원망 같은 게 엄청 컸을 텐데 이렇듯 매일매일 아웅다웅 하면서도 되게 잘 지내는 거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아 참고로 저희 엄마 그때 그 면에서 주는 효부상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시간이 더 흘러서 저희 엄마의 몸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심장 판막증, 자궁근종 등등등 이런 것들이 수년간에 걸쳐 차례차례 하나하나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저희 할머니도 사람이 갑자기 푹 꺼지는 거야. 엄청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 떠나시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엄마는 비로소 모든 수술을 다 마치게 됐는데요. 이게 워낙에 큰 수술들이라 그런지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약 3주 정도 보내야 했습니다. 심장 판막증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게요 참 이상한 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니 몸 상태는 분명히 확실하게 좋아지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이때 5만 검사를 다 해봤는데요 이상 소견이 안 나와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계속 아프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쓰겠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아프지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병원 근처에 있던 저희 큰 고모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엄마가 계속 아프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지만 무엇보다 저희 큰 고모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이고 언니가 우리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마침 병원도 가까우니까 이게 더 안전해. 이러면서 말이죠. 참고로 저희 큰 고모가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건 엄마가 약 일주일 동안 저희 큰 고모 댁에서 머물렀는데요. 거길 들어가자마자 몸 아픈 게 싹 멈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으니까 엄마는 이걸 아예 기억도 못해요. 일단 패스할게요. 하지만 그 몸이 안 아픈 대신에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밥을 먹은 것도 까먹어버리고 사람도 잘 기억 못하고 계속 뭔가 이상한 소리로 횡설수설 횡설수설 하는 거야.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전날 저희 할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그때 당신이 하셨던 말들과 행동 그거랑 똑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때 저희 큰 고모는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를 데려가려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막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글을 이렇게 담담하게 쓰지만 그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다 울고 불고 막 여하튼 퇴원하고 고모 댁으로 옮긴 지 딱 일주일이 됐던 바로 그날 그때 저는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고모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간 게 아니고 그냥 당신 발로 갔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때 조용히 잠을 자고 있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병원에 가야 해! 병원 가야 해! 얼른 가자! 이러면서 할머니 목소리로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신발을 신더라는 거예요. 고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완전 막무가내야. 그렇게 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엄마가 정신줄을 놓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죠. 그렇게 병원에다 증상을 설명했고 곧바로 CT 촬영을 했는데 뇌에서 물혹 같은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큰 고비를 넘겼고 병실에서 나중에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아예 퇴원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즉 지난 일주일 동안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당신은 꿈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꽃밭을 혼자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엄마의 앞을 딱 가로막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 예쁜 한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서는 당신을 향해 환하게 웃더래요. 어? 어머님! 에이그, 애미야, 니 지금 여섯 뭐하노? 에이그, 아직 나이도 젊은기, 와, 벌써 여섯 아장거리고 있노. 자, 얼른 가자, 얼른. 이러면서 당신의 손을 덥석 잡더니 가고 있던 길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시더래요. 그래서 당황한 엄마는 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야지, 병원! 자, 어여 가자. 시간 없다. 얼른 가자, 에미야. 이후 막 한참을 끌려가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게 바로 물을 빼고 난 후의 병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엄마의 이상 정세, 그러니까 정신 좀 이상해지는 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끝으로 당시 의사분 말에 따르면 물이 너무 서서히 차서 초기엔 발견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날 왜 다 나았음에도 아프다고 했을 때 오만 검사 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발견을 못한 거죠. 너무 늦어가지고 진행이. 그러면서 하루만 더 늦었어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죽을 뻔했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이건 저희 할머니가 당신 며느리를 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를.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지금도 그러죠. 꼭 성묘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해도, 아니 그걸 제외하고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당신이 계신 납골당으로 다 같이 인사를 갑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 70이지만 그리고 뭐 약간의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정상 생활이 가능하죠. 할머니 고마워요. 댓글 1번. 이렇듯 돌아가신 분이 돌봐주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세요. 2번. 제 친구 아버지가 아직 대학생일 때 당시 학교 대표로 시위를 하러 가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친구 할머니죠. 어머니가 전날 꿈이 너무 안 좋다며 계속 말렸다고 합니다. 못 가게. 하지만 친구의 아버지는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꽁꽁아 제발 가지 마라. 가려면 애미 찍이고 가라. 이러면서 완전 억지로 붙잡는 바람에 못 갔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헐. 3번.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세요. 할머니께 감사드리고요. 야, 이런 게 있죠. 예, 이제 뭐 조상님 귀신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되게 사이가 나쁜데 미온정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미온정이 드는 경우도 상대방이 미웠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이유로 미워하다가 이제 그게 풀리면. 아마 할아버지가 하고 나서 친해진 게 아닌가.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아무튼 감동입니다. 고마워요.